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접 발로 뛰며 팩트를 전달한다. 김 기자가 간다의 김서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제53대 총학생회 새설에서 중앙집행위원장, 교육시설국장을 역임하신 두 분. 이번에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도전하시는 제54대 총학생회 장단 선거 후보자 김서영 전 후보, 김한범 부후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54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 나날의 정후보 김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제54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본부 나날의 부후보 김한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 기자가 간다에 처음 나오시는 건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모든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네, 똑바로 다 답변을 하고 가는 게 저희 각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조금 진지한 공약 관련 질문부터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올해 총학생회에서 가장 잘했던 행사가 있다면 무엇인지, 혹시 조금 아쉬웠던 사업 혹은 행사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사업 중에서는 저희 4월 1일 만우절 기념해서 진행했던 미리 만우절 행사였는데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학우분들께서 오셔서 부스도 즐기시고, 이제 중간에 착 앉으셔서 짜장면도 드시고 하셔가지고, 이게 저는 생각보다 훨씬 잘 돼가지고, 저희들끼리도 거의 처음 하는 행사인데, 왜 이렇게 잘 되냐라고 되게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사업으로는 저희 이번에 고연전을 준비하면서 제가 TF장으로서 되게 많은 뭐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학교 학내 많은 단체들과도 소통을 했었는데, 이게 연세대 측에서 주관교다 보니까 모든 뭐 야구장을 예를 들어 티켓화한다 이런 것들도 고연전 2주도 안 남기고 한 10일 전쯤에 거의 통보가 날아왔어요. 밤 10시쯤에 이제 학우분들께 원활하게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컸었고요. 농구랑 빙구장에서도 저희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티켓이 있는데 입장을 못하고 대기줄이 정말 네, 길었던 게 있었는데 연세대학교보다 훨씬 더 늦게 그리고 좀 입장 딜레이가 많이 돼서 학우분들께서 되게 아쉬움의 목소리, 불편함의 목소리를 토로해 주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소통을 원활히 해서 체육국 분들이랑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되게 크게 남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부부님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그래도 좀 잘했다라고 기억되는 사업은 아무래도 올해 초에 상반기에 드롭제도 제도 입했던 그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롭제도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2014년에 폐지가 되고 그 후에 거의 9년 만에 제도입이 된 건데 그동안 굉장히 학생사회에서 드롭제도의 부활을 바라신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계속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어쨌든 이번에 신임 총장님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총장님 바뀌시면서 잘 어떻게 또 학생사회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서 이제 저희 교육권 관련 국서에서는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아쉬운 점 역시 네, 가장 아쉬웠던 사업 역시 드롭제도 제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롭제도 결국은 정정기가 끝나고 개강 이후 4주차, 5주차에 시행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사실은 정정의 연장선이다 정도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학생사회 측면에서 학교 본부 측에 조금 더 재정비를 요청드려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혹시 어떻게 조금 아쉬웠던 점들은 개선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고연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내년에 고대 주관이기도 하고 이제 올해 이제 고연전 끝나고도 많이 피드백을 해주셨어서 해당 부분 아카이빙해서 전달 잘 해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좀 덜해지도록 그리고 없어지도록 노력을 좀 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어제 공청회에서도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기숙사 취식에 허용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벌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어제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저희 기숙사 취식 도입 자체를 기숙사 주말에 운영하지 않은 기숙사 식당을 이용해서 일단 주말부터 뚫어보자. 주말을 허용해주면 이걸 평일로 늘리는 걸로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나가자라고 좀 공약을 짰던 게 있어가지고 기숙사 식당과 그 식당에 있는 쓰레기통을 활용한다면 일단 1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문과대 기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학생회관을 제외하면 없는 곳으로 아는데 혹시 음식물 쓰레기장을 새롭게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네. 아, 네. 그 학우분들께서 아무래도 음식물을 이제 캔버스 내에서 취식을 하시고 당연히 버리실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 저희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대동제 때 아마 제로스테이션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로스테이션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린캠퍼스 사업의 일부이면서도 학교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스테이션을 그 대동제 기간, 축제 기간이나 행사 기간 외에도 조금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측과 상의를 해서 그런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외에도 다양한 일회용품이나 그런 취식하시고 남은 용기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로스테이션 사업을 조금 활성화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질문은 드롭 제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드롭 제도 시기 변경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혹시 모두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드롭 기간을 중간고사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 측에서도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을 때 학교에서도 해당 어떤 여론, 찬성과 반대 여론을 모두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편이었고 일단은 연장이 가능하겠다,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다, 개선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는 인정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당선이 된다면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나눠보긴 했었습니다. 혹시. 근데 뭐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사실 당연히 이 저희 교수진 분들이나 교원 분들께서는 드롭제도와 관련해서 더 손대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원래 제도입과 관련해서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셨던 측면은 아니라서 드롭제도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학사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방학 중에 거의 방학 초에 아무래도 대부분 결정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당선되어서 임기 시작하게 된다면 바로 아마 논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총학생회 하찬컵에 관한 질문인데요. 중앙광장 낮잠 대회 진짜 하는 건가요? 제가 또 이제 2023년 우푸푸 서울숲 꿀잠 대회에 참여했던 참가자로서 제가 그 길바닥에 누워서 자는 걸 되게 항상 원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했던 사업이었고 실제로 새솔에서도 이거 하면 안 되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총학생회 버팀돌 할 때도 하면 안 되냐 매년마다 졸랐던 사업인데 이번에 드디어 제가 정업으로 나오면서 좀 하자! 라고 해서 준비를 했던 사업이고 사실 크게 준비할 준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타고분들 다 모시고 천막을 친 다음에 자! 잡시다!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네. 네, 이 친구가 되게 정말 어디서든 정말 바닥에 얼굴만 붙였다면 자는 그런 친구거든요. 아. 막 맨날 저하고 길을 이렇게 가면서도 오빠 저기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아? 저기 누우면 잠 진짜 잘 올 것 같지 않아? 라는 말을 정말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승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제가 그 출전했던 꿀잠 대회에서는 자기 시작한 시간 그리고 기상 시간 그리고 그 사이사이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심박수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꿀잠을 자서 이제 심박수 차이가 최소로 나온 사람이 이제 1등 이러고 선정이 됐었는데 뭐 중간에 막 방해 공작도 하거든요. 막 약간 막 오 연예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기도 하고 응원가를 틀어가지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게 해서 눈을 뜨는 순간 잠깨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탈락하고 하는 식으로도 대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행복하게 구상 중입니다. 그렇게
종호범님의 야망이 가득 담긴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두 분에게 좀 어떤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부부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얘기해야 되나요? 정확히 몇 살이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구 학번이니까 00년생으로 얘기하고 다니긴 합니다. 아, 00년생. 아, 왜 그렇게? 정호부님이 부부님의 진정한 나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약간 저희 선거운동본부 차원에서 비밀이긴 한데 저희 부부님 연세는 저희 지금 말씀드려도 되죠? 네, 27살, 네, 97년생이십니다. 아, 그럼 제가 21살인데 저랑 6살 차이가 나시는 거네요. 제가 중1 때 네, 술을 드시고 계셨던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부부님 질문인데요. 최근에 에브리타임에 자기소개? 셀프 프로필 뭐 그런 거 올리셨잖아요. 그 사진에서 머리가 일부러 그렇게 스크래치 하신 건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진짜로 빠지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제가 그 가르마를 이렇게 타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이렇게 타는데 스크래치를 안 내면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빠진 게 아니고 스크래치라는 점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 일단은 빠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그게 일종의 스타일링 뭐 그런 거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브리타임에 두 분이 닮았다는 게시물이 정말 많더라고요. 두 분이서 남매 쌍둥이?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평소에도 이런 말 자주 들으시나요? 저희가 총학생회 새서울에 있을 때도 같이 모여 다니는 이 세 명이 있었는데 세 명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닮았다는 말을 몇 번 듣기도 했었고요. 또 셋 다 우연찮게 김씨여서. 네. 그럼 나머지 한 분이 누군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 그 지금 부총학생회장으로 계시는 네, 김소정님 하구님과 세 명이서 자주 다녔는데 네,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알고 계셨나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되게 고르기 힘든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게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한 가지를 고르면 되는 게임인데요. 자, 첫 번째. 한 달 수입 1,000만 원인 100만 인플루언서 하기. 총학생회당 꼴랑 한 번대기. 먼저 대답해 주시죠. 아, 저요? 아, 네, 저는. 아, 저는 후자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로 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약간 네, 그런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총학생회장과는 안 힘들다. 아,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약간 100만 유튜버들 사시는 거 보면 굉장히 아침 거의 새벽 같이 일어나셔서 뭐 하시지 않나요? 저희 이번 회장님 보니까 새벽같이 그렇게 일어나시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호범님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아, 어렵네요. 저는 하지만 어려운 선택지를 뚫고 영광스러운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하겠습니다. 아, 총학생회장단을 선택을 부른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제가 심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번엔 부부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서강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되기, 고려대학교에서 부총학생회장 되기. 되게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 네, 저희 가족이 좀 대대로 고려대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버지께서도 저희 고려대학교 86학번이시고 고모분께서도 고려대에서 대학원 과정 지내시고 하셔서 저는 그래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제 가문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고려대학교에서 부총학생회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고려대학교에서 보충학생회장을 하시겠다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정 후보님,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졌습니다. 구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박성근 총학생회장님, 이용재 전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전 이용재 전 동아리연합회 회장님 하겠습니다. 아,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 박성근 현 총학생 회장님께서는 수호회 회장 출신으로 수영을 매우 잘하시는 물개셔서 알아서 잘 살아서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용재 전 동아리연합회 회장님을 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용재 전 동아리연합회 회장님을 구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용재 전 동아리연합회 회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여기를? 아, 여기를 네. 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열심히 사신다고 소식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꼭 한번 다시 술 한번 먹는 걸로 하시죠. 네, 제가 물에서 구해드렸으니까 술은 네, 사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만약 두 분이 당선이 되신다면 다음 사람들 중 누구를 영입하고 싶으신가요? 박충만 응원단장님, 최윤성 동아리연합회장님. 아이고. 각각 말해야 돼? 아니면 동시에? 동시에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 둘, 셋. 전 박충만. 네, 두 분이서 의견 일치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각각의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응원단을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열심히 그 최근에도 또 응원한다라고 연락을 주셨어가지고 조금 더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응원단을 좋아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후보님께서는 왜 최윤성 동아리연합회장님을 영입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첫 번째로 얼굴이 조금 더 제 스타일이시고요. 아, 얼굴이? 아니,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로 그 이런저런 뭐 중앙운영위원회라던 거 회의체에서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참석해서 발언을 하시면 굉장히 날카롭게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 일하는 데 많이 도움 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희 내년 학생회관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에 동아리연합회장 하셨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해당 의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갖추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영입하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에서 의견 일치가 살짝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성근 총학생회장님 5명, 5살 박성근 총학생회장님. 같이 얘기해야 되나요?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5살 박성근. 일단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박성근 총학생회장님께서는 5살 박성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맨날 이제 총학생회실에 들어가면 특히 특유의 그 말투가 있으시거든요. 막 이유 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맨날 저한테 이제 스탑 찡찡 서영.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저는 무대 위에서 이상한 챔피언 부르시는 회장님보다는 5살 박성근이 조금 더 귀엽지 않을까 싶어서 네 5살 박성근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면 부부님은 어째서 5살 박성근 회장님 너무 이제 저희한테 일을 나눠주시고 피드백을 너무 깐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일하실 때 너무 진심인 분이셔서 되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죠. 되게 좋은데 밑에 있는 사람들 너무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지만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일 너무 잘하시고요. 네. 너무 존경합니다. 네, 박성근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네. 5살 박성근 회장님은 귀여울 것이다. 그리고 박성근 총학생님이 조금 피곤하게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0차례 총학생회 상담선거 김서영 정후보님, 김한범 부후보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공약을 좀 재밌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또 오랜만에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님은 어떠셨나요?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고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촬영하시면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지금까지 기자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